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터 홍성섭입니다. 정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라도 남도 미양 농수산물 특판전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 데이트는 LA 화계정터 염은하 매니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참 바쁜 시간에 장터를 팽개치고 여기 오셨네요. 예. 네. 인사를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자, LA 화계정터 뭐 제가 볼 때는 한 달 전에도 한번 여기 지나가신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오셨어요? 예, 한 달 전에 왔었는데요.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아, 추석. 예, 어머님들 이제 추석 준비하실 때 좋은 재료 가지고 네. 맛있게 준비하시라고 네. 저희가 좀 일찍 서둘러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9월 네. 8일이 추석이니까. 예. 네, 여러분들의 추석을 준비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뭐 LA하고 여기고 다 같이 한다면서요? 동시? 예, 전라남도에서 네. 이번에 지원으로 이제 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랑 같이 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LA하고 여기하고 동시에 지금 특판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물품의 뭐 어떤 신선도나 이런 것도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품질도 좋고. 예. 특히나 네. 이번에는 네. 이제 어머님들 막 걱정하시고 네. 너무 의심 불안하시잖아요. 의심은 좀 그렇고. 네. 농협 걸로 그래서 많이 푸짐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뭐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농협 상품은 워낙 뭐 한국 땅에서도 널리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만큼 네. 믿고 이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네. 맛도 좋아요. 가격은 어떤가요? 그것도 중요하죠. 아, 가격은 대신에 네. 이제 가격은 조금 네. 높습니다만 어머님들 좋은 거 요즘에는 양보다는 네, 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 좋은 재료 가지고 또 음식 만들다 보면 맛도 좋아지고요. 싼 거는 또 싼 값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농협 상품은 워낙 이제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여기서 이제 쇼핑센터에서 사시는 것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렇지만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판매 기간은 8월 14일부터인가 시작했어요. 예. 언제까지 가요? 예, 25일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월 25일까지면 예.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예. 이번 주말에 가셔서 꼭 사시면 좋겠는데 이미 그 물건 동난 것들 좀 있죠? 아, 예. 네. 안타깝게도 뭐가 동났어요? 지금 동난 거는 이제 밥솥. 밥솥. 어머님들 한 분이 5개씩 사가시는 거예요. 와. 오셔가지고 5개 샀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다른 전기밥솥이 워낙 쌌죠? 예. 개당 11불 99전. 와, 이건 뭐 정말 싸네요. 근데 품질은 좋은가요? 품질 당연히 좋죠. 아, 네. 근데 이 농수산물 말고 특판전 네. 말고도 또 보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건 마사이 슈즈. 예, 마사이 신발. 네, 있습니다. 그게 꽤 알려져 아는 사람들은 좀 알더라고요. 그 좋은 줄을 제 아내도 알아요, 그걸. 근데 예.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 이거는 이제 오래 서 계시는 분들 허리에 이제 많이 좀 무리가 가고 척추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신고 계시면은 예. 이제 다니실다가도 오래 서 계시면 다리 붓고 아프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신고 계시면 척추 있는데 교정까지 해주세요. 척추 교정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보통 시중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전에부터 사서 신었는데 솔직히 150불 상당을 주고 샀어요. 원래 150불. LA에서도 150불에 사셨어요. 예. 여기서는 얼마에 팔아요? 아, 여기 이번에는요. 지금 50불에 네. 49불 99자 네.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은 150불짜리를 저기 사실은 50불만 내시고 두 개 사시는 거네요. 엄청난 파격 세일이죠.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 가격은요, 원래는 정상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저희가 추석맞이 특별 세일, 예, 재고 정리도 있고. 재고 정리 수준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완전 이건 뭐 특별 서비스군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계속 오잖아요. 네. 시애틀에.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쯤은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매니저 특별 서비스. 아니죠. 이건 사장님 네. 특별 서비스입니다. 이건 너무 싸기 때문에 사장님 서비스네요. 제 권한 바뀝니다. 네. 마사이 워킹 키노피 슈즈. 아,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꼭 이제 사서 신으시면 보지 마세요. 알아요. 네. 다리 붓는 것도 없어지고.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신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좀 발이 불편하고 다리 네. 붓는 것까지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편하니 좋아요. 네. 이 보온 전기밥솥은 개당 11불 99전에 파격 세일했는데 좋은 거 벌써 그냥 확확 날아가네요. 또 예 빨리 또 어떻게 공수해서라도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너무 싸다 보면은 한계가 네. 있습니다. 그렇겠죠. 무한정으로 싸게 팔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 품질 좋은 농협 상품부터 예.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제품들을 가시면 만나실 수 있겠는지. 아, 농협 제품들 이번에 전부 다 이제 거진 농협 걸로 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없었어요.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뭐 현미쌀 이런 거 이제 시중에 많이 있지만 바라현미 그다음에 네. 바라현미는 뭐예요? 바라현미 싸게 난 거예요? 아, 그렇죠. 몸에 좋은 거 이제 발화시켜서 먹으면은 더 몸에 좋다 그래서 일부러 밥솥에서 발화현미로 만들어서 드시거든요.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쌀로 하시면은 그냥 더 좋은 쌀 쉽게 밥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맛있어요? 그렇게 하면 맛이 더 좋죠. 맛이 그리고 좋아요? 영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영양가가 높다. 예. 네. 또요. 찹쌀 바라현미 찰지죠. 현미가 보통은 찰이 안 지잖아요. 네네. 예, 이거는 찹쌀 바라현미라서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흑미도 많지만 이제 찰 바라현미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네. 농협에서 나온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한 번쯤은 드셔보세요. 밥에다 조금씩 섞어도 맛이 굉장히 좋고 영양도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찰보리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 찰보리가 또 있어요? 예, 보리쌀 푸석푸석 너무 그러잖아요. 네. 느찬이 그렇고 안 느찬이 또 영양 생각해서 그렇죠. 또. 보리 자체는 예. 영양가가 높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찰보리다 보니까 맛도 좋으니까 네.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서리태 찰기장. 서리태도 네. 뭐 전에 보면 이렇게 장터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서리태가 예. 뭡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서리태가 이제 속에 콩이 좀 초록색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일반 콩하고는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 새벽에 서리를 맞았다 그래서 서리태예요. 예. 서리를 맞으면 맛이 있어지나요? 예. 서리를 맞으면 맛이 더 좋아진대요. 그 결국 콩이군요. 그러니까 서리태가. 대신에 맛은 네. 더 좋은 콩. 아, 네. 서리 맞은 콩. 맛있는 예. 콩. 예. 네, 그게 서리태군요. 예. 아, 그렇죠. 새로운 거 배웠네요. 그리고 네. 일반 콩이 그냥 흑태라 그러죠. 흑태. 그래서, 예. 흑태도 있고 서리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또요? 예. 거기에 이제 참숯가마에서 구운 천일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취나물. 지리산에서 나온 취나물, 고구마 줄기, 토란 줄기,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무시래기. 네. 그것도 다 농협에서 나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예,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해산물 종류도 있어요. 네. 이번에는 뭐 이 바닷가에서 나오는 염장 톳. 이번 전에부터 많이 찾으셨거든요. 뭐예요? 그건 톳은 또 뭐예요? 아, 미역줄기라고
바다에서 네. 나오는 해초예요. 해초인데. 예, 근데 톳. 이거 아. 살짝 볶아 드시면 네. 맛있고요. 시원하게도 드실 수도 있고요. 이게 먹을 거 참 많네요. 네. 먹을 거 많죠. 아, 위장은 요만한데 거기 먹을 네. 먹을 음식은 너무 많아서 참 고민스럽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고춧가루 어머님들 제일 중요한 고춧가루. 네. 예, 농협 걸로 준비해 왔습니다. 고춧가루가 좋아야 고추장도 맛있고 그렇겠죠. 김치 그리고 모든 네. 한국 음식에는요 고춧가루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국제 고춧가루 같은 거에는 뭐 납성분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 막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전에는 이제 바로 직수입을 해가지고 농협을 안 통한 거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저렴하게 드리고자 그렇게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또 드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셔서 이제 틀리다고 더 사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안 드셔보셨던 분들은 불안해하시니까 이번에는 농협 걸로 농협과 예. 농협과 뭐 안 심하고 이렇게 사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먹는 제품은 역시 싼 것만 찾는 거는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품질 좋은 거를 예. 퀄리티를 좀 중요시하고요. 예. 아, 그래야 좀 오래오래 좀 장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이번에 농협에서 이제 그리고 추석도 있고 이제 좀 지나면은 조금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원래는요 몸보신을 하시려면은 찬바람 네. 불기 전에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불고 찬바람 나올 때 하시는 건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고. 아 그래요? 예. 몸보신으로 뭘 사요? 몸보신으로 이제 약재 종류. 아 약재다가 그렇죠. 또 들어왔어요? 예. 네. 약재 종류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 뭡니까 그럼요? 예. 이번에 인진쑥. 이제 네. 쑥은 여자분들이나 다 뭐 혈관 청소나 뭐 이런 거 갱년기 장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예. 약쑥 있고요. 그리고 눈 피부에 좋은 거. 그리고 간에 좋은 한인진이 있습니다. 인진쑥이라 그러죠? 인진쑥. 예. 네. 그리고 이제 간 이제 피로 회복 이런 데 좋은 헛개. 헛개. 예. 그리고 정말 나선 게 많네. 어혈 제거하는데 아주 네. 좋은 당귀 있고요. 당귀는 네. 알고요. 계피는 물론 이제 같이 네. 들어가면 좋으니까 당연히 계피 왔고요. 그냥 어떤 땐 계피만 씹어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예, 우려서 이제 네. 티로 마셔도 좋고요. 그죠. 예. 그리고 뼈 근육 강화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가시오가피. 네. 가시오가피도 있고요. 그리고 홍아치 결명자 그리고 구기자, 오미자. 오미자는요, 기관지나 폐 이런 데 좋아서 많이들 찾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미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거 많이 갖고 오셨네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이제 차처럼 마시는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차처럼 마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작두콩차하고 꼬치뽕차라고 있습니다. 꼬치뽕, 예, 예, 꼬치뽕차. 이름이 자, 좀. 작두차. 예. 오, 예. 이름이 좀 낯설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좀 많이 그런 정보가 좀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찾으시고. 그래서 작두콩은요, 이제, 비염이나 왜 코 맹맹이 소리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장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손발이 차거나 이런 분들이 이 작두콩차를 마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꾹지뽕이 이거는 이제 4대 항암 약초 중에 하나로도 쓰이는 거예요. 뽕나무로 한 거죠?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이름이 그냥 꾹지뽕잎인데요. 네, 한국에서 요즘 뭐 많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 나무, 큰 나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굉장히 빨갛고 이쁘지만, 네. 이거는 이파리를 이제 티로 우려서 먹으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네. 당뇨, 고혈압, 뭐 각종 성인병, 면역성 좋아지는 건 뭐 기본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대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들 즐겨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네. 준비해 왔습니다. 예, 한약재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와서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가실 것 같네요. 구기차 뭐 예. 차가버섯, 영지버섯 이거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상황버섯. 네. 이제 차가버섯하고 영지버섯 이거는 시중에서도 어쩔 때는 구하시기 힘드셨던 거 네. 이제 한국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세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전라남도 미향 상품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아, 전라남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미향 상품 네. 저희 젓갈 종류는 다 거기서 온 건데요. 네네. 이제 예 젓갈 종류. 젓갈 종류 아무래도 전라도 젓갈이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신선한 젓갈. 예. 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는 명란젓. 네. 예 명란젓 있고요. 그리고 창란 이거는 무에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에다 이제 썰어서 이제 같이 무쳐 먹으면 무 맛도 굉장히 씹히는 맛도 좋고요. 오. 쫀득쫀득 같이 씹히니까 사각사각하면서도 아주 맛있어요. 창란젓은 창자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이제 무도 또 섞어 놓고. 그렇죠. 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입맛도 꼰대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낙지. 낙지죠. 예. 네. 굉장히 연하잖아요. 그렇죠. 낙지가.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위 안 좋으신 이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찾으시잖아요. 조개젓. 네. 조개젓. 예. 네. 기후에 맞게 양념해서 드시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양념을 좀 딱 해서만 탁탁탁탁 파도 넣고 뭐 마늘도 넣고 뭐 해서 뭐 직접 좀 하면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해주는 건 제가 잘 먹어요. 예, 남자분이라서 네.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 이런 남자들이 요리 더 잘해요. 제가 무식해서 못 하자. 예. 예. 그리고 오징어젓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굴젓. 어리굴젓. 예. 새우젓 기본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아주 좋은 거 있어요. 어머니들 이제 입맛 없으실 때 가끔가다 뭐가 땡기잖아요. 네. 멍게젓. 멍게젓. 예. 멍게젓 이렇게 선뜻 안 드셨던 분들도 드시면은 그 멍게 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멍게젓을 먹은 기억은 없는데 멍게는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예. 초고추장 찍어갖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멍게를 이제 드시기 힘들고 근데 맛은 좋고 하니까 네. 그 젓갈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번에 이제 멍게젓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가끔가다 없습니다. 네.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빨리 동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여유 있으니까 네, 네. 이제 오시면은 사실 수 있으시고요. 그 한번 오셔서 드세요. 드셔보세요. 안 드셨던 분들 드시면은 네. 굉장히 새롭고 맛있다 그러세요. 매니저가 특별히 좀 세일하는 거 없어요? 스페셜 서비스로? 있지요. 뭡니까? 이번에 이제 저의 여기 라디오 한국에서 이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제가 나왔으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일하고 단 이틀만. 오늘과 내일 사이에만? 예. 뭔데요? 예. 염장톳 어머님들 톳 이거 많이 찾으셨는데 이제 없으셨잖아요. 이거 6불짜리가 3개에 10불에 드려요. 파격이죠. 3개 10불. 6불짜리가 예. 그럼 6, 3, 18인데 예. 10불에 준다. 예. 네. 그리고 미역줄기 염장 미역줄기 이거 하나에 4불씩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3개에 8불에 드릴게요. 3개 8불. 예. 네. 그리고 어머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 새우젓. 새우젓. 제일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거는 세일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내일 이틀만 4불 99전에서 2불 99전 파운드. 오, 파격적으로 예. 세일해 주시네요. 네. 제일 더 힘들었던 거 명란젓이요. 명란젓. 예,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맛있죠. 너무 가격이 좀 맛은 좋은데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 오늘 내일 이거 듣고 꼭 오세요. 네. 명란젓 한 파운드에 25불짜리 17불 99전에 드릴 예정입니다. 와.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오신 분들이 라디오 한국 듣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주셔야겠네요. 예. 해 주셔야 네.
싸게까지 또 싸게 그, 예.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님들 간식거리 전병 네. 세트가 있어요. 예. 예. 세 가지가 들어있는 전병 세트가 지금 9불 99전에 나오고 있었는데요. 5불 99전에. 와. 네. 예, 박스입니다. 세트니까 아무래도 박스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상황버섯, 차가버섯, 영지버섯 세트로 돼 있는 거, 그 가격이 원래 비싸잖아요. 네. 몸에 좋은데, 이거 200불짜리 130불에 드립니다. 이건, 많이 깎아주시네. 네. 이거는 어린애들도 계속 먹이면요. 홍삼하고는 또 틀리게 면역성이, 그리고 한, 3개월 이상만 드시면 감기. 네. 겨울 이제 다가올 준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드시면은 딱 좋으실 거예요. 감기 걸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여문아 매니저는 감기 걸리는 일이 없겠네요. 네. 저는 좋은 것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자, 뭐, 매니저 입장에서는 또 이번 제품 이것만은 꼭 사가십시오 하는 거 있나요? 있어요. 네, 뭐예요? 이번에 이제 저번에도 너무 이제 나중에 오셔서 못 사가셨던 분들. 네. 골뱅이, 생골뱅이. 골뱅이? 예. 와. 생골뱅이 그 일반 통조림 골뱅이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골뱅이. 아주 야들야들한 게 질기지도 네. 않고 좋아요. 네. 그거 생골뱅이하고요. 네. 흑산도 홍어. 와, 없으실 맛있겠다. 때 꼭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술 안주로. 예. 그냥도 좋아요. 아, 다 삭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뜯어서 그냥 드시기만 아, 하셔도 되고요. 네. 살짝 쪄서 드셔도 되고요. 아, 그것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아, 예. 전라남도 남도 미양 농수산물 특판전 그리고 농협 상품 특판전이 지금 타코마 팔도월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타코마 팔도월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LA 화계정터 연문화 매니저 잠깐 모셔다가 여러분 장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8월 2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서둘러서 이번 주말에 팔도 꼭 둘러주시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네. 매니저 특별 세일도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